농구는 키가 크면 리바운드에 유리하고 키가 작으면 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불변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서서 덩크를 할 정도면 리바운드에 유리하지만 그들의 둔함은 리바운드에 불리합니다. 리바운드에 필요한 6가지 능력을 정리한 것으로 신장은 수비 리바운드에서만 영향이 크고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영향이 적으며 점프력은 공수 리바운드에서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오히려 공에 대한 집착이 공수 리바운드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영향력이 대와 중의 항목으로 공에 대한 집착, 볼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포지셔닝입니다. 즉, 1. 공에 대한 집착, 2. 튀는 볼의 예측 능력, 3. 포지셔닝,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박스아웃입니다. 슛을 멀리서 쏘면 멀리 튈 확률이 높고 가까이서 쏘면 가까이 튈 확률이 높고 낮게 쏘면 멀리 튈 확률이 높고 높게 쏘면 가까이 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슛은 반대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볼이 튀는 예측의 기본. 어디로 튈지 예측이 끝났더라도 박스아웃은 해야 하며 어떤 경우는 박스아웃 후 볼의 예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박스아웃, 스크린아웃, 블럭아웃 모두 같은 의미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기 중 공격 리바운드를 당해 박스아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시 자세히 관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스아웃을 통해 수비 리바운드를 잘한 경우입니다. 다시 자세히 관찰 바랍니다. 이렇게 좋고 나쁜 사례는 동농판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슛을 쏘면 공 쳐다보느라 박스아웃 안 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 흔합니다. 슈터 박스아웃은 기본이지만 외곽 수비수가 자주 깜빡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도움 수비자는 리바운드 되는 공을 쳐다보느라 자기 마크맨을 종종 놓치는데 자기 마크맨을 찾아가 박스아웃을 해야 하고 제자리에 서서 볼 구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공에 대한 집착과 좋은 위치 선점을 하려는 포지셔닝에 대한 반증이 바로 박스아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볼에 대한 집착과 공수 간의 좋은 위치 선점을 위한 몸싸움을 길러주기 위해 이런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큰 효과는 잘 모르겠어 못 끊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하려는 상대를 억제하는 기술이 박스아웃인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등으로 상대방 억제. 슈터 박스아웃이나 터치가 가능한 오프볼 공격자에게는 즉시 등을 대고 억제합니다. 박스아웃은 1. 상대방에게 다가가 2. 팔을 상대 가슴에 대고 3. 턴을 하여 등을 대는 동작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수비수는 공격자를 터치할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팔을 댈 때 수비수의 중심은 공격자보다 낮추고 팔을 상대방의 가슴에 대는데 이때 공격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팔치기를 하며 박스아웃을 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턴을 할 때는 앞으로 나온 발을 턴하여 등을 대고 상대방이 가려는 방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뒷발로 프론트 턴을 하는 초보자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며 그렇게 하면 반신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가까운 거리는 바로 등을 돌려 박스아웃하고 먼 거리는 다가가 팔을 대고 턴하며 등을 대고 박스아웃하면 됩니다. 2. 반신으로 상대방을 억제. 반신이란 전면이 아닌 반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팔, 낮은 자세는 있고 반신이 어떤 자세인지만 기억해주세요. 즉, 1. 달려오는 공격자를 먼저 쳐다보고 2. 반신과 한 손으로 체크하며 동시에 범프를 일으키고 3. 턴하며 등을 대고 이때 튀는 볼을 예측하며 리바운드 합니다. 3. 전면으로 상대방 억제. 즉, 상대방이 나보다 키도, 체격도, 힘도, 점프도 모든 면에서 낮다면 나도 못 잡고 너도 못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달려오던 공격자가 페이크를 쓰고 방향 전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면에 양손으로 체크하고 등을 댈 시간이 없으니 바로 뒤돌아 볼 예측과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점프를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상황이 되니 박스아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